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아, 개그맨 김준현 아니죠. 아, 유민상도 아니죠. 호동이도 아닙니다. 아, 개그맨 문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혹시 그 저녁을 아직 안 드셨단 말이죠. 저와 함께 한 끼를 든든하게 채우시는 거 어떻겠습니까? 어떻게 뭐 가능하실까요? 한 끼 주수의 매력, 정말 숨어있는 여러분만의 그런 식사, 어떤 음식들을 드시고 계신지 너무나 궁금합니다. 아, 이제 먹을 만큼 먹어봤고, 정말 그 씹을 만큼 씹어봤습니다.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의 가정식, 가족이 되어서 한번 먹고 싶습니다. 자, 너무 기대돼요. 아, 혹시 식사하셨나요? 혹시 하지 않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끼 좀 해주실래요? 아, 가끔 상한 것도 잘 먹습니다.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. 여러분들 아무거나 괜찮아요. 물 받아서 김치 괜찮습니다. 그냥 문만 열어주시고 저의 식구가 되어주시죠. 안녕하십니까, 개그맨 박성광입니다. 한동안 밤도깨비로 여러분께 찾아뵀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? 또 요즘에는 일요일 밤마다 히든싱어 한정단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한 끼 주수에 찾아온 이유가 궁금하시다고요? 바로 여러분과 저녁 한 끼 하면서 즐거운 이야기 나누려고 찾아왔습니다. 오늘 제가 또 촬영 날이 제 생일입니다. 그래가지고 선물 같은 프로그램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즐겁게 촬영하고 가겠습니다. 선물 같은 한 끼 주쇼 감사합니다. 혹시 식사하셨나요? 아직 저녁 식사하기 전이시라면 저와 저녁 한 끼 어떠신가요? 함께 해 주실 거죠?